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반짝 추위가 오늘 낮부터 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 18도, 안동 16도 등 15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등 16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4 한국 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오늘 오후 6시 반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4년 연속 정상을 노리는 삼성에게 오늘 1차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1차전의 의미, 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느덧 4년 연속 미디어 데이에 참가하는 류중일 감독. 디펜딩 챔피언답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승에 대한 각오는 한층 더 강렬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한국 시리즈는 감동적이고 명승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년째 도전하는 삼성 선수들 역시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뭐 시리즈가 제가 이거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마음가짐은 없고요. 편안하게 즐기겠습니다. 약간의 긴장감도 도는 그런 한국 시리즈인 것 같은데 약간의 긴장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이제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경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넥센과 4년 연속 정상 등극을 자신하는 삼성.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이 77%나 되는 만큼 두 팀은 에이스인 밴데널크와 베네켄을 오늘 1차전 선발로 내세워 반드시 1차전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충분히 쉰 삼성이 플레이오프로 상승세를 탄 넥센을 시리즈 초반부터 확실히 제압할 수 있을지. 4년 연속 정상에 도전한 삼성에게 있어 대구에서 펼쳐지는 1, 2차전은 한층 더 중요해진 가운데 두 팀이 써내려갈 가을의 전설 전 경기를 대구 문화방송은 라디오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장남 대균 씨, 대균 씨 자녀 2명 등 4명이 법원에 유전 회장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와 차남 혁기 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갑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상속 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유전 회장이 사망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늘린 개정 국회법 조항에 따라 서상기 의원에게는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 겸직 불가 판정과 함께 스포츠 안전재단 이사장직을 사직하라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한야구협회장 이병석 의원과 태권도협회장인 김태환 의원, 복싱협회장 장윤석 의원, 대한산악구조협회장 강석호 의원과 단비장학회 이사장 이철우 의원,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김재원 의원, 음주운전 예방재단 이사장 홍지만 의원에게는 사직 권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학별 국비 지원액은 서울대가 7,155억 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북대가 3,164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포항공대가 1,410억 원으로 22번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809억 원으로 30번째였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수치로 나타낸 교통안전지수가 2012년 기준으로 대구는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7위, 경북은 9개 광역자치도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문제는 경찰 업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취약 지역에는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청이 이전되는 신도시 지역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도시기관과 단체들이 당초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이 연기되면서 기관단체도 이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월 29일부터 도청 이전 신도시로 함께 갈 산하기관과 단체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219개 기관과 단체가 대상이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의향조사서 회수율은 74%, 163개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이전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72개였고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63곳에 달했습니다. 이전하겠다는 기관은 우선 경북농협본부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안동사무소, 예천선관위, 그리고 광복회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등 보훈단체 등 72곳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3월 집계한 이전 희망 기관과 단체 91곳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유관 기관 대상 기관들 조사가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유치 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하게 됐습니다. 기관 단체의 대표가 바뀌었거나 내부 결정이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상북도는 이전 의향서가 100% 회수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19개 가운데 130개는 반드시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취득실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사 신축 부지를 우선 공급하고 임대 건물을 알선하는 것을 비유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줄일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유치설명회를 열 방침입니다. 경북도청이 내년 7월로 이전이 미뤄짐에 따라 유관기관의 이전도 혼선을 빚고 있지만 신도시의 발전과 도청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기관단체의 이전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넷 안전한 문화 조성과 신속한 인터넷 피해 구제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이후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피해 구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택시기사 살해범 28살 이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22일 새벽 2시쯤 49살 박모 씨의 택시 안에서 흉기로 박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선고는 다음 달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뤄집니다. 구미경찰서는 초등학교 주변이나 공원에서 남자 초등학생들만 골라 때리거나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3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구미 시내 PC방, 오락실, 공원 등지에서 초등학생 13명을 상대로 7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가져오도록 하거나 일부 남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지역의 한 디자인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입사한 뒤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풍력 발전용 무인 비행전 입체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24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